XSFM입니다. IDWK. 저는 이 한국 마사이를 예. 그냥 놔놓지는 못하겠어요. 나는 왜 혼자서는 바위에 계란치기지만은 제가 이제 결심한 거는 민주 노총과는 끝까지 우리 아들하고 나는 얼마만큼 세월을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네. 가볼 계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고 박경근 씨의 자살, 그리고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의 문제점과 관련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2017년 6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동아시아와 호주의 주말 시간쯤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유승균 PD입니다. 230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쉘 이어나가고 있는 윤세민 기자도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광고를 들으시고요. 오늘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관계자분들과 그것을 좀 들어보면서 어제 나눴던 이야기의 보론들을 좀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인트로 전에 들으셨던 목소리는 고 박경근 씨의 어머님이신 주춘옥 선생님께서 저희와의 대화에서 남겨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분 외에도 오늘은 또 다른 한 분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도움 주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래는 이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의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가 아니었는데 네. 어제 얘기를 윤세미 기자가 해준 대로 하도 저 고용도 똑바로 안 해주고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돈도 똑바로 안 주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다는 생각하에 뒤지고 뒤지다가 아, 민주노총에 가입해볼까? 하고, 그 중에 고르신 곳이 공공운수노조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말이 탈 것이라서 공공운수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수분들한테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이유는 서로 다양하더라고요. 아. 우리, 그 아저씨 몇 년 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은 그 보건노조가 아니라, 보건의료노조가 아니라, 그 공공서비스노조. 아. 예. 에 있거든요. 어느 산별노조에 들어가 있는지는 그냥 그, 사업장 맘인 것 같아요. 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맘이라기보다는. 네. 아무튼 이 사건의 당사자 노조인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의 양정찬 위원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당연히 이제 개괄적인 얘기였습니다. 고 박경근 씨가 목숨을 끊으신 이유를 이제 위원장님, 노조위원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봤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게 주된 상황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요? 여기서 저희는 말보다도 못한 처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소한
잘못해도 조인트를 까기도 하고요. 네, 군대처럼. 그리고 뺨도 때리기도 합니다. 뺨을 때려요? 누가요? 그런 조교사가 있었습니다. 폭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네. 이렇게 생각했던 고민은 이제 관리사 몫에 급여가 세지 않고 정확히 관리사들에게 전달돼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노사 간의 문제에서는 터무니없는 임금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위원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인격적으로 대우가 말도 안 된다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폭언 폭력 얘기가 나오네요. 폭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개별 사건을 보면은 고용주의 인성 문제로 들어가긴 하지만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교사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폭언 폭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로 결국은 주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법도 없는 곳이라면 특히나 말도 그냥 말도 아니고 운동 제일 잘하는 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경주마가. 예, 만약에 흥분되고 통제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그 타는 사람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마치 저 항공 승무원이 저 팔이 높은 데에 닿아야 돼서 키가 큰 분을 채용하려고 하듯이 네. 기수도 마필 관리사도 키가 작은 분을 채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필 관리사도 65kg 이하. 그리고 162cm 이하?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동물적인 한국 사람들 스타일식으로 말을 해보죠. 자꾸 폭력의 대상이 되기 좋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 내보내진 않는데요. 네. 마필 관리사 분들이 이제 꿈이라고 할까? 그 마필 관리사 생활을 이어가면서 다음 목표로 삼으실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뭐. 주로 조교 자격증을 따고 조교보 자격증을 따고 결국 조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마필 관리사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면 인격의 담보로 잡혀 있는 거죠. 이 업계를 모르시는 저희들처럼 그 전에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마필 관리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봤는데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의 양정찬 위원장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경마 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에는 업무가 마쳐집니다. 하지만 금요일 경마에는 밤 10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요? 그 어떤 할 일들이 그렇게 많죠? 금요일에는 역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훈련의 준비를 담당하고 경주 출전하기 전에는 경주마 훈련도 체크해야 하고 경주 출주마 체열도 저희가 다 도와야 하고 말들을 시합장에다가 끌고 가서 시합장에서 말이 시합에 뛸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나서 4시부터 밤 10시까지면 18시간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18시간 그렇게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 말이지. 그러게요. 그것도 뭐 사무직이 아니고 이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렸죠. 운동 제일 잘하는 말들 데리고서. 그렇죠. 네. 그 우리 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박용석 씨의 유서에서 보면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마방 쪽에는 당직 써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한 달에 12번 당직을 쓰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 노동일인 20일에서 22일 정도를 지킨다고 하면 업무일의 절반 이상이 당직 쓰신 거예요? 그 외에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출주마가 시합에 출주하게 되기 전까지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서 가장 시합날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네. 훈련이 다 지나고 나면은 시합날에는 경주 3시간 전에 말을 이동을 해서 체혈을 합니다. 체혈이요?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해서 도핑 테스트입니까? 도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핑 테스트도 관리사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 예.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네. 경마의 본질은 경마의 공정성과 경쟁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경주말들을 멀리 이동을 하는 도중에 경주말들이 여기에 반항을 해서 날뛰어가지고 관리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아, 예. 이동을 할 때 도망 다니다가 예.
경주마들이 도망다니다가 컨디션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합에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뛰어야 되는 경주마들이 이 도핑 테스트로 인해서 마필의 컨디션들이 다 유지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주삿바늘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객분들은 모르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사회가 하는 업무가 일부분 외주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잖아요. 네. 도핑 테스트 마사회 직원이 아닌 분들이 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저 이 마필 관리사 분들은 직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길래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사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갑자기 체열 얘기를 왜 하시지? 끝에는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럼 배팅하시는 와서 보는 고객들 관객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이 업무 환경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싫다고 도망을 다니면 그게 사람이면 모를까 말이면 네. 다루는데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예 한참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시합에 나가는 경주마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쫓아다니는 거는 관리사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걸 기수가 하실 예, 것도 아니고. 예. 예, 관리사가 어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처럼 해서 경주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사분께서 뭐 다치기라도 하시면은 본인이 어디 네, 실려 나가고 그럴 여유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끌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로 상황에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냥 시합의 지장을 안 주려고 몸을 다쳤어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관리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 체열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말에게 차이거나 말하고 같이 다른 곳에 부딪혀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관리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체열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다면은 네. 마사회는 이걸 개선할 만한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사회 직원들이 체어를 한다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마사회의 일관성이 나오는 거죠. 정규직이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돈을 어떻게든 안 쓰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러한 마사회의 비용에 관심 밖에 있는 존재가 마사회인데 말이랑 마필 관리사인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체어를 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를 검사하는 거는 마사회에서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의 컨디션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경기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교묘하게 쏙 마사회 책임 아닌 걸로 넘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마필 관리사의 네. 책임으로. 맞아요. 그 근데 체열 얘기를 듣자 말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결국은 그 얘기였거든요. 이 마필 관리사분들에 대한 얘기. 노조 현장이 해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말들이 날뛰니까 그걸 잡아줄 사람이 마필 관리사밖에 없는데 마필 관리사는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가 아니면 아무리 다쳐도 계속 말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노동 환경 말고도 아까 폭언폭력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산 경남 레트론파크에서는 협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조교사나 공원 측을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힘이 약해서 노동부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네. 저희 일은 간 건너 불구경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반문도 많이 하고요. 경마장은 근로감독관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경마장이 일단 자기 관내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기업이 왔다고 생각되니까 근로감독관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공기업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저희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본인들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리더라고요. 부산 북부지청에 거의 10번 이상을 다녀오고 했었는데요. 네. 정말로 속이 터져서 2층에서 뛰어내릴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도 얘기를 안 들어줘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세민 기자는 이런 걸로 열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열받아봤어요? 저는 노동관리관님이 완전 사이다셔가지고요. 아, 그게 복불복인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제 경우는 이제 그, 가산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산에 있는 이제 그 관리감독관님들이 너무 많이 겪는 일들이라서 전화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으시니까 사업주는 변명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가 거의 정반된 것 같네요. 네. 어제 UMCPD님이 소설을 쓰셨으니까 저도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사의 관계자가 누군지 모를 마사의 관계자가 개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은 노동부 관할이잖아요. 라고 발언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거하고 지금 이 인터뷰 내용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니까 네. 노동부도 우리 편이다 라는 뒷말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부산 서부에 있는 노동부에서는 마사회 같은 연락 큰 공기업이 들어왔잖아. 그렇죠. 거기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공부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산에 있는 조그만한 벤처업체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못 건드리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도 좀 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노동 감독관이 안 도와줘. 그럼 갈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뭐 시의회? 국회?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다른 채널도 써보셨느냐. 의외로 저는 여기서부터 좀 고개가 숙여진 게 너무 착한 분 같아가지고 노조위원장은 착하면 안 되는데 들어보시죠. 최근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생각됩니다. 거리가 멀다. 정확히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의원 분들이 좀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핑계 왜 저한테 대세요? 아니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네. 이분 사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 너무 세실 것 같은데 인터뷰할 때 좀 너무 세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너무 유하셔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네요. 네. 예. 박경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사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일단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좀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에 뭐 순위를 1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예. 신경을 써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네. 아무래도 또 시행체에서 나름대로 물타기도 뭐 좀 하는 것 같고 예, 마사회 시행체에서 홍보팀에서 물타기 같은 걸 아마 담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네. 2013년에 일이 생각이 나네요. 2013년이요? 그때 이미 을지로위원회가 부산 네. 경남 경마공원에 가서 권고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네. 저 노조위원장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무력감 같은 걸 느끼신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을지로위원회가 가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더블 체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 마사회는 무슨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마사회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최초에 박경근 씨가 돌아가셨을 때 부산 경남의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사회의 이야기가 나간 것 같이 마사회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들렸던 얘기는 무슨 뭐 가정불화다. 예예. 뭐 경제적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 그런 수준으로 언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사회가? 지금도요? 아무래도 지금도 뭐든지 적극적인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노조 측과 마사회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예. 뭐 볼펜과 입만 가지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협상 자리에 그냥 떨렁떨렁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더라고요. 볼펜과 입만 가지고 나온다. 예. 종이도 안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도 들려요? 자료를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하여 뭐 마사회에 대해 더여쭙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화만 돋구는 일일 것 같아서 그 관리사가 실제로 받는 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마사회에서
이 조교사에게 마주 조교사 지수 관리사에게 주는 상금이 과천에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과천에는 관리사가 받을 돈까지 정해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은요? 부산은 관리사 몫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조교사가 무조건 정하는 거다? 저희는 얼마나 적은지도 문서상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 조교사한테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지를 모르신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사회하고 부산 조교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깜깜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과금을 조교사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서가 저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주듯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 중에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나가는 상금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자료였는데요. 네. 기수분들에게 나가는 그 분별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마주가 조교사한테 주는 분별도 정해져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뭐 몇 점 몇 프로 몇 점 몇 프로 표가 쫙 있는데 한 줄로 셀이 병합되어 있는 셀이 하나 있어요. 그 뭐 무성의한 셀.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마필 관리사 분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을 표시한 셀인데요. 네. 한 줄로 병합되어서 조교사 분의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조교사 맘대로. 그렇죠. 세상에. 사람을 갖다 쓰는데 규약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러면은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인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기본급은 보통 다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책정된 액수에 월 290원을 계산해가지고 기본급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는데도 네. 이걸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관리사만 이보다도 좀 더 높게 책정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최저임금 곱하기 290시간을 하면요. 네. 작년 기준으로 뭐 한 120만 원 안 될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20만 원을 받는 일인데 정규직이 아니야. 말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마필 관리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네. 초전문직에다가 세상에 몇이나 있는 거라고. 네. 정규직도 아니고 209시간 일하고 120만 원 받는다. 그리고 그 외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주는지는 세상 누구도 모른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다. 아, 마사회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놀라웠어요. 우리가 승부조작에 인해 얘기할 때 나눴던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사회는 경마가 공정과 경쟁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급여 문제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예. 네, 이런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정 경마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 경마에까지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급여가 들쭉날쭉하고 안정이 안 된다 하면은 도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사님한테 접근하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아, 우리가 받는 돈이 항상 넉넉치 않다고 생각되면은 외부로부터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엉뚱한 일도 실제로 많이 생겼고요. 관리사만 엉뚱한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조교사, 기수들도 엉뚱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급여 체제가 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마사회밖에 없어요.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사회 소속이 아니네요. 네. 마사회가 책임질 필요가 없네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승부조작의 이행에 방송할 때도 이원채 오즈메이커께서 해주신 얘기죠. 한국은 줄을 다 쳐놨다고 말한 다음에 사실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마사회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120만 원 기본급에다가 보너스도 똑바로 안 나오는데 그걸 뭘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나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 나쁜 유혹에 빠져야 좋은 아빠네. 나쁜 유혹에 빠져야 제대로 된 경제생활인이고 이거밖에 안 주는데.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는 이제
고 박경근 씨의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도 들으실 텐데 그때를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마사회가 대기업하고 되게 비슷하게 구운 점이 좀 있어요. 노조에 대해서. 네. 노조 탄압을 아주 막 교묘하고 세련되게 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나름 열심히 한 것처럼은 보여요. 그 우리나라 노조 탄압 사례를 보면은요. 그 두 가지가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요? 교묘하고 세련되게 하는 쪽하고 무식하고 열심히 하는 쪽하고. 네. 아무튼 어떻게 했던 성과가 나서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의 250여 명의 마필 관리사 노조원들이 60명까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찌 그리 되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 경남 노조의 하나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이 뭐 얼마 정도 기간 동안에 있던 일이죠? 이렇게 확 줄어든 거죠? 예, 저희 노조가 조교사 측과 마사회 측의 이렇게 불합리한 태도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 민주노총에 조직변경을 신청해서 조직변경을 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교사 측의 노무사에게 지출을 많이 하면서 노무사에게 심지어는 그 지출이 아마 10배가 늘었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아, 노무사에게 주는 비용이요? 조교사 쪽에서? 예, 그만큼 이제 저희 노조의 신경을 많이 전제를 많이 한 거죠. 조교사 측에서. 예. 심지어는 조교사 워크숍에 노무사와 같이 네. 마사회 직원도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렸었고요. 저를 계약해지 지금 해고시키기 위해서 논의했었던 문건도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아, 위원장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전략을 토의한 문건 같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건 다 해요. 예. 그러네요. 위원장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다 했다. 조교사들이 가는 워크숍에 노무사를 집어넣어서. 뻔히 그런 거 하러 간 것 같아요. 그 앞에 얘기도 인상 깊네요. 이 마필관리사 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자 조교사들이 노무사들에게 주는 돈이 10배로 늘어났다고요? 그, 이제 노무사를 많이 안 찾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측 노무사는 보통 따로 있습니다. 네. 노무사분들에게 듣는 얘기죠. 이건 기업 측 노무사 하다 보면 기업 측 노무사만 하게 돼 있다. 예. 노동자 측 노무사 하다 보면 노동자 측만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기업 측 노무사한테 주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들으셨다. 듣기로는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세무사님에게 주는 돈이 늘어났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부산 경남 레촌파크 노조의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의 양정찬 노조위원장께 드렸던 제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경근 씨가 이제 무슨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시게 되었는가? 박경근 열사도 오죽했으면은 자기는 월급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회와 조교사 측에 이렇게 땅감이 작전에 네. 항상 분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찌됐든 정말로 말 마사지사라는 타이틀을 네. 인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발주기 업무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또한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잘못된 구조에 여러 번 한탄을 하였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째 말씀드리지 못했던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 박경근 마필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호 마을 마사지사입니다. 네. 마을 마사지사라는 게 해외에도 굉장히 소수정예인 직업이고요. 박경근 마필관리사는 일본에서 일을 이제 습득하고 오셨는데 네. 이분 외에 우리나라 마사회에서도 이제 마필관리사를 양성하겠다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 명을 해외로 유학 보낸 네, 그분이 첫 분이고요. 그러니까 마을 마사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직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인정받는 마필관리사였기 때문에 네, 박경근 씨가 엘리트신 건 확실해요. 네, 이 타임라인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최초에 마사회에서 가정문제, 네. 빚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부산 경남 지역의 언론한테 흘렸어요. 그렇게 써달라고. 네, 네. 이거 봐요. 레토릭 주문 받았으면 언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 정도로 자살하겠냐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먹고 살만하다. 그렇죠. 제가 하면서 참 이 말 전문 신문들도 많이 있고 전문 칼럼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읽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경근 마필관리사는 돈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또 칼럼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저 천박한 상상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길게 대화를 나눴지만 오늘은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협조해주신 양정찬 노조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레츠런파크는 이제 제주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도 과천에서도 이 관련된 집회를 민주노총 주관으로 혹은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에 계신 이 마필결리사분들도 나오셔서 집회를 여기저기서 촛불 집회도 하고 한답니다. 예. 네. 경마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심지어는 뭐, 그, 스크린 경마장 쪽에서도 1인 시위 준비 중이시랍니다. 이분 저분 나가셔가지고. 경마 관심 평상시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스크린 경마 쪽으로 1인 시위 나가시는 거는 짐작가는 데가 있네요. 그, 마사회 매출이 7조에서 8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5조가 원격 경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곳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보던 그 말이 왜 저거밖에 안 뛰지? 못 뛰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것은 놀랍게도 노동 탄압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나고.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그 다음에는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어머님이신 주춘옥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에 저희 방송 처음에 첫머리에 들으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의연하게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았고요. 분노를 잘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 오히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매우 여러모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대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요. 예, 우리 아들은 제주도에서 4학년 대학 원자 5에 앉아 그 2학기 때 네. 제주 탐나대학 석부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네, 나와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한국 여기 마사회에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 취직되고 올 때는 우리 아들이 천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직이다. 우리 아들이 예, 이 한국 마사회에 말이 진행되는 천직이라고. 네. 너무 말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우리 아들이 말에 열정적이었습니다. 16조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이제 후년에는 33도라는 데에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지요. 한국 이 마사회에서는 우리 아들이 꽤 알아주는 마필 관리사고 막 예, 막 텔레비도 뭐 몇 번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우리 아들이 일본 그 연수까지 갔다 오고 막 말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었지요. 자랑하실 만하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되게 슬픈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마필 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마필 관리사를 우선적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 박경근 씨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우리 집 개는 왜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가? 우리 애는 왜 이러저러한 얘기를 안 듣는가? 네. 이럴 때 검색하면 나오는 분 보통 예, 큰 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박경근 씨도 업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셨는데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박경근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여쭤봤습니다. 또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33조 팀장으로 이제 갔지요. 가가지고 이제 밑에 동생들로 챙기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래 얘기를 하는 걸 이래 보면은 한국 마사회가 너무 조교사와 한국 마사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갑질이 심하다. 동생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내인데 뭐 엄마는 이 가방끈이 잘라서 얘기를 어렵게 한번 문화를 듣잖아요. 어머니, 이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을 드리면은 한국 마사에서 얼마 가져가고 마주가 얼마 가져가고 조교사가 얼마 가져가고 우리 마필 관리사들이 가져오는 그 배당에 우리를 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그 관리사들 하는 목에도 마사회나 조교사들이 다 각질을 해가 돈을 다 빼앗아간다고 항상 우리 아가 그래 불만이 많아서 심지어는 어머니 그나마 우리 마방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렇지만은 말이 돈을 못 벌어 한 마방의 동생들 얘기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살이 천지 빼가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국 마사회라 그런 데가 썩을 대로 다 썩은 마사회라고 우리 아들이 막 한성이 가슴을 쳤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우리 마방은 괜찮았다. 네. 박경근 씨네 마방은 종종 승리를 챙겼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성적이 좋았던 조였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죠. 근데 뭐 우승 못하는 마방은 밥도 못 먹고라는 표현은 아마 양종찬 노조위원장이 말씀해주신 바빠서 바쁘고 네 수당도 승수가 적으니까 덜 챙겨주는데 그 덜 챙겨주는 게 막 거의 바닥 수준. 그러면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아주 아주 어려운 수준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노동 환경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으로 있으면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우리 회사 왜 그러나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회로 치면은 팀장이라든가 과장급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업계 전체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박경근 씨 같은 거는 그 귀결이 마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 보입니다. 어머님 스스로가 후회하시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배우기도 그 공부를 했고 이 사회 나와가지고 네가 뭘 하겠노? 네가 배운 기술 그래도 한국 마사회에서는 네가 최고로 알아주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로 내 끼리고 바깥에 나와서는 네가 뭘 할 수 있노? 내가 몇 번을 그만둘라 하는 걸 내가 우리 아들로 그걸 시기했어요. 네. 시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런 선택을 해결한다는 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자기 탓인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의 이 말씀은 부모님이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네. 네가 평생 가봐야 탐라대에서도 그거 배웠고 대학교에서도 그거 배웠고 평생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네가 나가면 뭘 하겠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문제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스포츠로 본다면은 네. 선수나 감독을 협회에서 취업을 시킬 이유는 없죠. 네. 네. 근데 경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마사회만 주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리그가 없어요. 맞아요. 모든 전문가가 결국엔 마사회에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인프라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다른 곳에서 일할 데가 없다고 지금 어머니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가 잘할 수 있는 행복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라는 말씀 정도 하셨던 건데 박경근 씨도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스템의 부조리를 못 이기고 이렇게 되셨으니까 어머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다. 그걸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정찬 노조위원장께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 언론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네. 박경근 마필 관리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가정 불화와 경제 문제라는 보도가 처음에 나갔는데 그 마사회가 좀 만져놓은 보도자료 같은데 물타기를 한 것 같다. 예. 그때 처음 많이 놀라신 것 같다. 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나서 네. 뭐라고 방송에 나왔나 하면은 가정 불화사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아침에 네. 신문에 났어요. 네. 우리 아들도 저 가정적인 안정이 다 된 집이고 우리 역시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는 집이 마사회에서는 돈요 죽고 나서 3일 되니까 장례를 치르고
돈 이야기 하든 돈이요. 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 명예 회복이 제일 우선이에요. 쌍둥이가 10살 먹고 우리 며느리가 39살 먹습니다. 그 자식과 마누라를 내비려고 할 때는 얼마만큼 힘이 들었으면은 우리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때 크게 분노를 하시게 된 것은 이 보도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보도도 화가 날 일이지만 네. 고인이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건 우리 저 양정찬 노조위원장이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도 주춘옥 선생님은 이제 반가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박경근 씨께서 고 박경근 씨께서 계속해서 아 우리 아는 형 누구 있는데 하면서 자주 얘기를 입에 올리던 집에서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양조찬 노조위원장이 그분이 먼저 달려와서 예, 같이 뭐 대화를 좀 오랫동안 하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마사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밝히셨다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지 않으셨나 싶기도 해요. 들어보시죠. 한국 마사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오시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네. 민주노총에서 가로막아가지고 유족이 이 초상을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부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 사람 가고 나서는 공공 아리라요. 아무런 조교사들은 한국 마사회에 서러운 리베장 내면은 우리 아들 죽은 데가 벌써 오늘이 한 달하고 오늘 하루라요. 그런데도 이 한국 마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다섯이나 죽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린 데가 한국 마사회. 썩어 빠진 우리 아들이 말이 똑같은 마사회예요. 언성이 극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미 양종찬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전후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신 상태에 네. 뒤늦게 나타난 마사회 부회장이 민주노총 때문에 장례식을 못한다라면서 그 EJ 책을 어설프게 쓰고 앉았으니까 네. 그때부터 화가 확 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최대한 빠르게 뭐 성의를 보이겠다 뭐 이러고 가서 그 다음에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고민돼서 이제 주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이런 류의 네거티브한 보도자료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 박경근 씨께서 어머니에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어머니께 드렸는데, 네. 돌아가시고 나서 양정찬 노조위원장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오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 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이번에 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하던 게 이거구나. 그죠. 맞아요. 특히나 식구나 뭐 정말 친한 사람이 하는 얘기, 자기가 겪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거 내가 직접 겪어볼 때 그 고인의 말씀을 그대로 그 X같음은 되게 새롭죠. 놀랍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당한 문제로 가족 구성을 잃게 된 분들이 제대로 된 존중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언론전이든 한번 투쟁해보자! 라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깥 세상으로 딱 나오셨을 때, 그때의 결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주준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보통 결연하신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인터뷰한 많은 분들께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받잖아요. 하루쯤 뒤에. 이 질문지를 보셨습니까? 몇 초 후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받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죠. 네. 근데 우리 추정 선생님은 제가 드린 질문지를 보셨죠? 그랬더니 시작할까 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실까? 아,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지를 보셨죠? 예. 네,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질문지를 쭉 보면서 프리스타일 쫙 하시는 거예요. 25분 동안. 저는 듣다가 말이 안 끊어지시네? 라고 질문지를 봤거든요. 질문지에 맞게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 막 벌스 하나에 160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의 극한의 결연함이란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셨던 결연함 말씀하신 대로 그 심정 같은 거는 각자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 한번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관리사들에 대한 인격적으로 좋지 않은 처우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식당도 관리사들 네. 식당과 마사의 정규문 식당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 식당 자체도 달라요. 한국 마사의 정규문 먹는 밥 식당이 있고 네. 관리사들이 먹는 식당 사람은 똑같는데 이 돈 버리는 사람은 누가 돈을 버립니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다 돈을 버리주잖아요. 말 마사지하고 말 길들이고 모든 걸 돈 버리는 사람은 관리사들이 돈을 버려가지고 마사에다 그걸 하는 건데 네. 마사에서는 이 관리사들한테는 아주 불친절하고 형편 없는 대접을 받고 관리사들이 일을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관리사들 마당에서 사는 거 한번 보세요. 현재 마사회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80%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식당과 비정규직 식당이 다르고요. 네. 물론 넘나들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펠 관리사분들도 네. 아마 비슷한 대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식당이 다르고 메뉴도 다르고 어감을 들어보면 그 메뉴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퀄리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마방도 한번 보시라고 뭔가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말 두셨어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에서 민주노총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절대 포기 안 하겠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게다가 내 살림 하나, 내 인격 침해 하나 해결하자고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박경근 씨께서는 이미 먹고 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리셨다는 거는 자기 꿈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저는 이 회사를 아마 돈을 못 벌 때 접을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추구하는 대한언론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더 이상 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관둘 것 같아요. 다음 직업은 뭐 알아서 해야죠 뭐. 근데 저 같은 뭐 야인이야 뭐 무슨 직업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 직업에 애정이 절대 박경근 씨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저분은 이런 선택을 하실 만큼 업계 전체를 비즈니스를 사랑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머님도 고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다가 거기에 이제 싱크가 맞춰지신 것 같아요. 잘 못 이기고 조교사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인격 막 모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 그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렇죠. 마방은 어떻고 밥 먹는 건 어떻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모독을 당하고 그래서 처음에 조교사가 왔을 때도 조교사 박경근 씨의 조교사는 박경근 씨의 스승이시기도 하셨대요? 네 아주 사이가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경근 씨는 개인이 그렇게 거대한 손해를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업계의 손해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 그래서 조교사한테도 그런 식으로 근데 기분은 상해 계시니까 우울해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조교사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너들 말고 마사에 나오라래.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에가 나왔을 때는 사과할 거면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대처이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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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이시잖아요. 박경근 씨요? 네. 네. 베테랑한테 그 좁은 업계, 한눈에 들어오는 업계의 모습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신념의 상실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굳은 의지, 유가족의 굳은 의지를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 준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빠네또네를 준비할게. 빠네또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아, 이 정도로 싸워줄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이거 절대로 흐물흐물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제 동요를 좀 한 거죠. 근데 다만, 개인이 그렇게 굳셀지라도, 언론 환경이 좀 도와줘야죠. 그렇죠. 네. 노조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 관심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탄압받는 노동자에게 감정적으로 싱크로를 잘 맞추는 여론은 별로 아니에요. 은근히. 내 직업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 한 직군만 모여서 그걸 투쟁한다? 그러면 이런 마필관리사 같은 직군은 직이 딱 좋죠. 네. 몇 명이나 있다고 말이에요. 경마라는 스포츠를 이루는 감독님과 기수와 관리사, 세계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그 하나에서 국내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던 인물이 업계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입니다. 이번 주에 들려드린 이야기는요. 꼭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람이 꿈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그 꿈을 이룬다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 드는 좌절감이 갑자기 있으면 그거만큼 어마어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리빙 더 드림. 내가 가장 보람있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이루어주는 무언가가 너무 불합리해 보인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제 주변에서 많은 직군은 최근에 경쟁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쇼미더머니. 네.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없어요. 마사회가 막 없어지고 막 CJ 미디어가 없어지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노동부가 마사회에 많이 개입을 하고요. 마사회 위쪽에 인선의 수술을 좀 하고요. 쇼미더머니 어떻게 고칠까요? 임경 부회장을 교체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뭐. 네. 열심히 해야죠. 시나리오가 갑자기 그려지네요. 마필관리사 분들의 투쟁 방법이 이러다 결국 파업으로 가신다고 쳐요. 파업을 하시면은 말 관리가 안 돼서 경마가 진행이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것은 경마를 즐기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시민들이 그 불만을 누구한테 쏟아낼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로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마 애호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정하는, 여러분이 자주 찍는, 왠지 그 문제집이라고 그 주소 계신 분들 부르죠? 네. 문제 없는데 그 문제집 계속 들여다봐도 왠지 그 말 이름 나오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제가 오늘 왜 저러지 하고 막 심정적으로 걱정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친구의 건강을 돌보는 유일한 기술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걱정을 좀 해주십사 라고 좀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청취자들 저희하고 똑같이 개털이어가지고 경마 잘 안 보잖아요.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수민과 UMC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김강진 의원과 함께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